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앤드류 비언크 목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본문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성전에 대한 놀라운 환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성전에 대한 이야기, 실제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그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예배의 장소였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실 계획이었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Temple, water, and rivers. 성전, 물, 그리고 강.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물, 강.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아주 오래전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대 이집트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 그 문화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그 배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고대 이집트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를 여행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대 이집트를 여행했고 그들이 여행하면서 아마 그 큰 피라미드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피라미드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1년 전에 이집트에 여행 갔을 때 제가 봤던 그 피라미드를 4000년쯤 전에 아브라함이 봤을 것 같다는 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이집트에서 자랐고 최고의 이집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고대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년쯤 전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한 사원을 방문했는데 오늘 살펴볼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호테프 3세의 신전입니다. 다른 이집트에 있는 큰 신전들에 비해서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재건된 유적 중에 일부입니다. 이 큰 신전에 들어가면 아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큰 화면을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흙으로 된 부분이 바로 그 신전의 위치입니다. 발굴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흙으로 된 부분 맨 오른쪽에 앞서 보신 그 두 개의 신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들은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은 이것인데, 여러분 이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 신전이 있던 그 고대 시대에는 훨씬 더 큰 강이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강이었고, 이 신전은 사실 나일강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여름 매년 홍수기가 되면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났는데, 이 신전이 세워지기를 홍수기가 되면 물이 범람하면 신전의 상당 부분이 그 범람하는 물 아래에 잠기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마치 이 신전이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초에 바다에서 땅이 솟아올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마노테프 3세는 자기 스스로를 대지의 신, 땅의 신이라고 믿었고, 자기의 신전이 땅, 이 물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이런 방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매년 홍수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말하자면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이 신전을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그림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이 비옥한 나일강 인근의 땅이 갑자기 끝나고 광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비옥한 땅과 광야의 경계입니다. 추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초록빛은 아니지만 곡식단이 보이고, 이 아주 급격하게 농지와 황량한 광야의 경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매일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노예였지만 당시 가장 번영한 문명 가운데서 살고 있었고, 이집트는 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에는 물이 풍부하고 햇빛도 풍부하고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서 광야로 가겠느냐? 비록 노예였지만 모든 필요와 안락함이 보장되었던 땅을 떠나서, 비옥한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또 다른 것들, 우리의 행동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방법에 복종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다양한 선택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순종할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번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에는 한쪽에는 미지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 그 반대쪽에는 비옥하고 푸르러 보이는 번영의 길, 하지만 세상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 세례식을 진행했을 때, 특별히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아기들이 세례를 받을 때, 또 어떤 부모님들은 본인이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그 경계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 경계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미래로 우리를 따르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로 그 세례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세가 살아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을 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들은 구전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이집트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세상이 물에서부터 솟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건조한 땅이 아니라 비옥하고 풍요로운 동산과 같은 성전과 같은 동산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나무와 풍요로움이 무성한 에덴 동산, 성전과도 같은 그곳에 온 생명이 살아가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생명나무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만든 성전과도 같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 비손, 기혼,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온 땅 끝까지 흘러가며 생명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I can't help but wonder if those Israelites.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집트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해 보는 것은, 그 이집트의 신전과 달리 그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던 이집트의 신전과 달리 이 신전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이 동산 성전에서는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 동산 성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전이고 모든 생명과 물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직후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읽는 것은 그들은 이미 이집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남았더라면 먹을 고기와 마실 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풍부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 생수를 갈망합니다. 생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물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져다 주시고 고난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의심 가운데 확신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한 작사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치유하지 못할 땅의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광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본문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처한 광야는 어쩌면 물리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바로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던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읽은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성전의 놀라움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세상의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훌륭한지 묘사할 수 있지만 에스겔은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무언가 놀라운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로 시작해서 무릎 깊이까지 허리 깊이까지 넘치는 물이 되고 마침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었을 텐데 바로 이 물이 사해를 풍요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사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니까요. 사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온 세상에 생수를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물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선지자 히스기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재건한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요. 전에 있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환상에서 본 그 성전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세기가 지난 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또 다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매일 보시던 그 성전입니다. 그것도 매우 장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전의 모습을 재건한 모양인데요. 물론 아주 장엄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점령한 성전이었으며 로마 군대와 경비병들이 성전을 감시하고 또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언제 다시 세워지게 될까요? 온 세상에 생명의 샘이 되는 놀라운 성전, 그 성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그때가 초막절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일주일 내내 큰 축제가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바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셨던 그 모든 음식과 물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렸던 이 축제에 대해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축제의 일부는, 그 축제에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번영과 풍요가 있게 해달라는 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한 축제의 일부였고 이 7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이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 뜰에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그 물을 가지고 제단이 있는 성전 뜰의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물을 길어올 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따라오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매일 그들이 외쳤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이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을 떠났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 이번에는 그 물을 제단에 가져가는 대제사장이 그날은 물을 부어서 모든 제단을 덮고 그 물이 제단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묘사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중에 가장 중요한 그날, 대제사장이 물을, 제단에 물을 부을 그날,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날, 예수님이 그때에 맞춰 성전에 가셔서
somewhere nearby shouts out in a loud voice.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근처 어딘가에서 젊은 랍비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생수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다시 그 경계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가 왔으니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을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비옥해 보이는 그 이집트 나일 강가에 남을 것인가? 이집트의 신들이 우리를 돌봐줄 것 같은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짖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생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깊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놀라운 세례의 물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강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없는 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수의 강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또 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강변에는 항상 과실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변에는 항상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강의 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복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난민을 섬기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터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신 분에 속한 우리는 그 강변에는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강은 항상 흘러갑니다. 항상 흘러내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생수를 저수지처럼 모아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을 담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항상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셔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